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합동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어제 위령제는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와 헌향, 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 이사장 석연화 스님 대회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진흥회 회장 법봉수님은 나라를 위해 몸바친 선열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애국정신을 오래도록 기억하자고 추도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 합동위령제는 BTN불교TV를 통해 오는 18일 오후 1시 50분, 19일 저녁 7시, 20일 오후 3시 50분에 방영 예정입니다.